반갑습니다. 1월 4일 새해 이제 첫, 장 인사드리는 훈장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늘 장이 참 좋네요. 이게 새 첫해 같은 경우 보통 장이 깔끔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돌파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려고 했었고요. 관련해가지고 오늘 어떤 매매를 진행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찍 거기 주도주가 좀 떠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돌파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칸 밀려서 이제 좀 눌림 타점으로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처음에 먹고 나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눌림 돌파로 해가지고 1차 줄때 먹고 또 여기서 한번더 해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상한 그 검색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이제 오픈을 교재했는데요. 실제 오늘 그 상한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정도에서의 검색식이 뜹니다. 그래서 미리 이제 상한 나갈 부분들 예상을 해서 눌림 차점에 들어가면은 뭐 돌파나 뭐 눌림 그런 데서 거의 대부분 상한으로 들어가거든요. 물론 이제 상한 들어가고 나서에 후속 뭐 다시 빠져서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또 매수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30%까지 찍고 내려오는 경향성의 어떤 차트들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가 이 검색식만 활용해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 녹십자 랩 같은 경우도 이건 좀 늦게 떴고요.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런 타점에서 이미 미리 올라갈 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눌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.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미 뜨거든요. 그럼 이런 눌림 타점 이런 데서 해서 상한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인포뱅크는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좀 들어가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에이테크도 이점에서 미리 이제 검색식이 나오거든요.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눌리면서 상한까지 먹고 들어가는 거. SK이노베이터도 이건 좀 늦게 나왔을 것 같고 아프타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뭐 손이 빠른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녹십자 대원전선 그다음에 현대위아 그다음에 뭐 에이테크 그다음에 이제 아프타바이오 한네 종목 정도는 한4% 8%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줬습니다. 조금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으로 매수 매도를 했으면 뭐 실제로 그렇게 볼수 있었을 겁니다.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검색식에 나와서 눌림 타점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. 그다음에 3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돌파를 좀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 눌림 타점으로 해가지고 좀 늦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짧게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. 이 부분 별로네요. 한화신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상한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눌림 타점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. 저 같은 경우 이제 돌파로 좀더 가려다가 밀려서 한번더 넣고 여기서 이제 일정 수익을 거두고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올 때 이제 투블락 지점 그런 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매수 매도를 진행했고요.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한 뒷날 매매에 대해서 제가 교재에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길게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뭐 많이 먹는 거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얼마를 먹느냐는 이제 개인의 몫이지만 어쨌든 거기 제가 말했던 상한 기법 그대로 해서 뭐 1차 눌림, 낙추, 그다음에 이제 돌아 나가는 그런 패턴을 해서 들어가셨으면 충분히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종목도.
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네 종목을 했습니다. 현대약품은 그 전에 했었고, 짧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원금 한3% 그냥 정도 벌고 끝냈는데요. 어쨌든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뭐 크게 뭐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건 변경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저는 눌림, 뭐 돌림, 돌파, 낙주 그런 패턴으로 해서 먹던 패턴으로 해서 매일 그냥 먹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. 그리고 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상한 들어가는 종목, 그 다음에 이제 상한 뒷날 매매, 뭐 그런 부분들이 좀더 보강을 돼서 수익이 좀더 크게 날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좀 오픈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나오는 뭐 검색식에서 주도주들이 보면 다 상한 올라가 버려가지고 오늘 SK 딱히 뭐 지금의 어떤 눌림 구간에 오는 종목 없거든요. 시간대도 뭐 지금 뭐 장중에 어떤 안 들어가야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매매는 뭐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오후 매매 기법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좀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뭐 2시 정도 이후에 떨어지는 낙주 패턴이나 그런 부분들, 그다음에 상한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눌림 줄때 들어가는 지금 두 종목 정도가 지금 후보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. SK 이노베이션하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상한 30%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, 그다음에 이제 좀 봐가면서 이렇게 오후 매매를 좀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오후에 낙주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올해 어쨌든 한 해도 1년간 좀 다들 이제 대박나시길 빌면서 오늘 녹화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